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트입니다. 오늘은 울트라 제품, 푸마 울트라의 1.1의 MG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드립니다. 원래 울트라의 2.1인가요? 2.1이라고 부르나요,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2.1 MG는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1.1 FG와 이제 2.1 MG 사이의 차이는 역시, 물론 스터드 차이도 있긴 하지만, 소재가 다르죠. 소재가 달라서 무게도 차이가 많이 나요. 무게가 이게 160g이고 1.1 울트라가 FG가 그 다음에 2.1 MG가 230g 정도가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제 요그 제품 오늘 리뷰를 하는 요 1.1의 그 MG는 제가 국내 출시가 된지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어떤 분이 알려주셔서 긴급하게 구했습니다. 긴급하게 구해서 이제 리뷰를 해드리게 되는데. 요 제품의 무게를 좀 알려달라 그러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던 저울이 고장이 나서, 사실, 다이소 가면 저울 한 5,000원이면 살수 있는데, 최근에 뭐, 무게를 달 만한 그런 중요한 것들이 없어서, 우선, 무게를 실제로 지금 실체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요 제품, 160g보다는 약간 더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마 MG 쪽이, 스터드 쪽에서 조금 더 무겁지 않을까. 대신에 200g 정도, 200에서 200g 아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어퍼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일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지도 몰랐는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리뷰를 한번 해보신 게 어떠냐, 요 제품. 그래서, 오케이. 리뷰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제품을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착용을 해본 느낌. 와, 울트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약간 이제 보강을 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우선 이제 스피드 사일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그 브랜드 쪽에서 내세우는 건 주로 이제 신발의 무게죠. 신발의 무게가 좀 가벼워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신발의 무게만 가볍고 해서는 축구 경기가 이루어지는 천잔디 구장의 환경, 특히 잔디가 이제 뭐, 10mm 이상 되는 그런 잔디 길이를 갖고 있는 구장에서 신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보면 이 스터드 사일러를 결정을 하는 요소로서 어쨌든 무경량화 무게 그 다음에 스터드의 구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원형보다는 그립성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이런 블레이드 타입 블레이드 이제 일자형인데 일자 사실 이제 일자 이런 제품들만 정확히 일자는 아니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삼각형 식으로 되어 있는 뭐 이런 화살표 모양형 뭐 이런 식의 이제 스터드 구성들을 갖고 있어야만 천연잔디 같은 데서 이제 그립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징들이 반영되어 있는 축구화로서 이제 보통 뭐죠? 그거를 분류를 하죠. 분류를 하고 스피드로 분류를 하고 이제 대신 이제 스피드로 분류한 축구화들이 보면 뭐 나이키는 사실 머큐리 베이퍼 같은 경우에 스피드로 분류가 되고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구성이 떨어지진 않죠. 예, 그럼 내구성이 떨어지진 않고 아디다스는 약간 애매한 게 네메시스랑 엑스랑 사실 무게감 큰 차이가 없는데 무게감 큰 차이도 없고 사실 피팅을 시키는 요소로 보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컨트롤이고, 뭐가 터치고, 뭐가 스피드라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곧 출시되는, 엑스고스티드는 실제 중량 무게가 뭐, 예를 들면 한 200g, 193g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 자체는 뭐, 미즈노 모렐리아 제품들, 전체 미즈노 라인에서는 다 이미 200g에 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스피드라고 해서, 경쟁력을 갖춘다. 제품이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무게를 그만큼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엑스고스티드가 스피드를 강조해서, 출시가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스피드형 축구화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프로 선수 레벨에서, 프로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축구와 중량, 무게를 줄여놓을 수 있는 거. 사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유럽 축구 환경에서는 꽤나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저희가 어저께 리뷰를 했던 키카 제품 프리미어가 320g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면, 320g에 만약에 운동장에 물이 젖어 있거나, 잔디에 물을 많이 뿌려놓은 상태에서,
물이 스며든다. 그러면 뭐 400g이 급떠니 넘어가겠죠. 그럼 400g이 넘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만약에 이제 지금 대부분의 EPL 선수들 같은 경우를 보면 스터드를 되게 SG를 끼고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SG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SG, 그 스터드를 끼우고 있는 나사 소켓의 장치가 들어가고 그게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해요. 내구성 때문에. 그 대개 이제 알루미늄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놓고 소켓에 이렇게 끼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무게가 어쨌든 FG 대비로 50g 이상 더 늘어나니까 상당히 무거워지죠. 그래서 지금 울트라 같은 모델을 FG 환경에서만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젖지 않은 건조한 경기장에 사용할 수 있다면 160g이라는 가벼운 무게가 주는 이점을 어느 정도 선수들, 프로 선수 레벨에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라 만약에 그라운드가 젖어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160g도 다른 제품에 비하면 가벼운 무게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물이 묻은 상태라 그러면 물에 묻지 않은 상태로서의 160g과 물이 묻은 상태에서 200g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물이 묻지 않는 보통의 운동량에서 여러분 운동할 때 보통 200g대 무게 정도는 대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런 대안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MG와 이 FG상의 무게 차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160g이라는 초경량의 무게를 경험해보기에는 당연히 FG 제품이 좋긴 하지만 이 FG 이 스터드를 받쳐줄 수 있는 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우리 아마추어들은 거의 경험하기 힘드니까 그 이런 스터드를 신고 천은 잔디가 아닌 인조구장이나 맨땅에서 산다. 그러면 제품 자체의 온전한 느낌이랄까? 그런 것도 온전하게 구현하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라운드 환경이 우선 뭐 스터드에서 전달되는 압박감이 상당히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다 추천드릴 만한 상황은 뭐니다. 아니다. 그렇게 보면 요 MG가 대안이 되겠죠. 아, 우선 MG를 요 FG 때 실어보고 느낀 점은 역시 이제 스터드의 압박감. 그러니까 축구화를 신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전방 굴곡하는 요런 형태의 스프린트에서 움직임을 가져가 보면 이 축구화는 스터드로부터 전달되는 여러 가지 압박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서 제가 체중이 실리듯이 하게 되면 상당한 이 발 앞쪽 부분, 전족부 쪽에 단순 토박스라고 하기보다 이 그 발가락이 휘어지는 요 부분 앞쪽으로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상당한 그 체중이 실릴 때 압박감이 느껴진다. 그 압박감의 상당 부분의 원인이 뭐냐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MG를 착화를 해보면 역시 스터드로부터 전달되는 압박감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단순하게 스터드가 주는 그 착화감이 신발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핏감에서 MG를 신었을 때는 이건 이것보다 더 편하냐? 그러니까 어퍼상 자체로 주는 느낌상의 체감상의 큰 차이를 느끼긴 힘들어요. 분명히 느끼긴 힘든데 다만 그 제가 MG를 신고 지금 조금 더 이 FG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움직여보고 키킹도 간단하게 해보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금 더 분명해진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 그 어퍼 매트릭스 어퍼가 주는 그 홀드성의 홀드의 느낌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밴드가 들어가 있고 그 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발의 밀착성을 높인다. 싹스피스이다. 이제 이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천을 사용을 하고 매트릭스라는 소재의 천을 사용을 하고 밴드를 추가를 한 상태로 랩핑의 이점을 누리겠다. 뭐 푸마가 의도하는 건 분명히 그거겠죠. 그러나 이 MG를 제가 지금 신고 많이 느껴본 거는 뭐였냐면 우선 신발에 예를 들어서 MG인 경우에도 이렇게 신고 지금 이렇게 굽히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쪽에 지금 이 굽힌 부분이 그대로 지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굽힌 이렇게 신고 제가 그 발을 움직이면 여기 지금 제가 발을 신었던 에서 발가락이 접히는 부분이 그대로 선명히 다 드러나는데 여기에 앞쪽에 충격이 전해지는 그 발의 쏠림 충격 같은 것들은 상당히 하중감이 덜한 데 비해서 뒤쪽으로 전해지는 전체적인 그 핏감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 단단함이 이 울트라 축구화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렐리아 같은 제품, 모렐리아2 같은 제품을 신거나 네메시스 같은 제품을 신으면 발에 잘 밀착이 돼서 랩핑이 잘 되는데 뛰어난 홀드감, 그러니까 그 네오 같은 데서 축구화를 착용했을 때 느끼는 홀드감 같은 거는 없죠. 발을 잡아주는. 예. 대신에 이 울트라는 그 니트 소재가 아닌 우븐천인데 이제 그 니트 그 뭐죠? 소재의 강성, 그러니까 그 지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캐본과 카본과 케블라를 지금 믹스해서 이 어플을 만들었잖아요. 맥트릭스에. 그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신발을 신으면 발의 좌우 흔들림을 막아주는 이 홀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강한 부분이 어디냐? 이 앞부분이 아니고 이 뒤쪽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신발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뒤쪽 부분이, 이 사이드 부분, 이쪽 부분들이 홀드성이 굉장히 강해요. 대신에 MG를 신고 이제 정확하게 발을 조금 더 많이 움직여본 바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앞쪽에 제가 여기 처음에 신었을 때는 첫 느낌은 뭐냐면 제 발의 족형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이쪽 뒤쪽으로 갈수록 홀드성이 강화되면서 여기가 아 이게 정말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 함과 바로 동시에 발 전족부의 끝부분 발 끝쪽 부분은 오히려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비로소 그래서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라스트의 특징,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내 발 모양과에서 정확히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정확히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야.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갈수록 홀드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 MG 같은 경우는 FG AG와 다르게 익스터널 힐 카운트가 이렇게 외부에 지금 FG AG는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 MG 버전에서는 그게 없어 생략되어 있어요. 예, 생략되어 있는 대신에 뒤축을 만져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널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인터널로.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홀드성이 단단한 게 맞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낮은 형태로 돼서 뒤쪽이 이렇게 쉽게 휘어지는 정도의 홀드성을 그러니까 그 힐 카운트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인터널로 바뀌면서 여기가 단단하게 이쪽까지가 여기 안쪽도 지금 단단하게 인터널로 바뀐 상태에서 이 느끼는 감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MG와 FG 상에서 무게 차이를 얼만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요 FG 모델하고 요 FG 모델이랑 그다음 MG 모델을 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왜 뒤쪽의 부분의 홀드성에서 더 단단한 느낌이 드느냐 하면 요 FG인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신발 인터널 안쪽에 그러니까 내부 신발 내부 안쪽에 들어가서 힐 카운트 쪽을 그 락다운 시키기 위한 패딩 처리의 두께가 거의 뭐 없다고 할 정도로 여기 끝에 지금 아웃 발 앞에 그 저기 뭐죠? 요 그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뒤쪽 힐 뒤쪽 그러니까 바깥쪽하고 안쪽 요렇게 요쪽 부분에 얇게 패딩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착화감에 영향을 줄 뿐 락다운에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정도로 얇게 되어 있는데 반면 그 MG로 들어오게 되면 이 패딩의 양의 두께가 두 배가 넘습니다. 세 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어느 부분이냐면 요 정도 끝에서부터 패딩이 요렇게 이제 엄지손가락을 요렇게 따라와서 요 정도까지만 요 정도 형태 띠 형태로만 얇은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MG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주황색에서 잘 오죠. 오렌지 컬러에서 잘 안 보이는데요. 보면 그 여기 지금 신발에 그 네임 저기 뭐죠? 그 라벨 태그 라벨 있는 부분에서부터 여기가 전체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히 두툼하게 다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어보지 않았으면 몰랐던 거죠. 이 MG를. 그러니까 핏감이 동일한 어퍼에 단순하게 스터드가 다른 형태의 모델이 아니라 MG는 어퍼는 동일하지만 실내, 그러니까 축구화의 힐 카운트 쪽은 그 구성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FG 모델이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착화감을 줘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좋냐? 당연히 MG 쪽이 편합니다.
우선 홀드성이 더 강하긴 한데 뒤쪽에 앞쪽에 생각보다 뒤쪽 홀드성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는 이 발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압박감이라 할까요? 그것들이 아주 크게 느껴지진 않고 그 다음에 스터드가 교체됐기 때문에 전반 굴곡성에서 예를 들면 체중에 발끝에 실리면 예를 들면 어떤 축구화들이 너무 제가 예를 들면 엑스플라이 같은 거를 사전급 할 때 발에 피멍이 자주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흰발이 발이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급정지를 하거나 뭐 하게 되면 발의 충격이 그대로 다 축구 앞쪽 코에 가서 발톱이 다 멍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킹해서 멍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반복되면 멍이 들면서 하는데 그 정도 체중이 실려서 앞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돼야 되는 경우고 예전에 그래서 뭐 외국 축구 경기들 보면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 보면 경기 중에 뭐 킥킹을 하다가 신발이 벗겨지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굉장히 발에 딱 맞게 신어서 그러니까 킥을 하는 동작에서 축구화가 벗겨진다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발을 약간 밟았다 그래서 축구화가 벗겨진다 이런 경우들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었었는데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신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 이런 축구화를 지금 이 1.1 MG에서 보면 이 안쪽에 있는 지금 이 뒤쪽 힐 카운터 패딩의 설계를 완전히 다르게 하면서 훨씬 더 다른 착화감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만약에 울트라를 꼭 신고 싶다 그러나 MG이기 때문에 160g까지는 안 가겠지만 뭐 180에서 200g 정도 사이라 그러면 사실은 큰 그거는 없겠죠. 그러니까 스피드 축구와 사일로의 전형적인 어떤 특징을 우리가 체감하기 약간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그 매트릭스 소재 단단한 어퍼 우번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네메시스를 어퍼가 단단한 형태로 신는 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네메시스의 요런 구형 아디다스 AG 스터드 버전 이 버전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 여기는 뭐 완전히 말랑말랑해서 뭐 아무 그게 없으니까 이런 건 그냥 우분천이니까 대신에 여기에 단단하게 홀드가 이루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축구화라고 하면 꽤 괜찮은 인조구장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모델은 제가 이제 직접 신을 예정이에요 이 MG는 다만 지금 뭐 갑자기 다시 이제 코로나 부분이 좀 확대가 되면서 실제로 이 제품을 신을 수 있는 시점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제품은 한번 충분히 제 생각으로는 신어볼 만하다는 느낌이 들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약간 이전 그 MG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1에서도 그렇고 이 그 발가락을 신고 발가락을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 여기 이렇게 일자로 자국이 생기면서 공간이 생겨요. 이거 보이시나요? 옆으로 이렇게 약간 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느냐 말씀드렸지만 소재 특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신어도 사실은 뭐 발이 움직이는 부분에서 접히는 거나 하긴 하지만 원상 복구가 금방 이루어져서 표시가 안 나는데 여기 지금 딱 자리를 잡고 그 자리가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냥 한 번만 신어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어퍼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리뷰어들이 이런 소재를 보고 단단하게 하지만 이게 뭐 부드럽니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어프 자체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 정도, 빳빳한 천 정도의, 핏감이고, 그 이상을 기대할 건 없어요. 이 자체로는. 그리고 이 매트릭스 소재라는 거는, 카본과 케블라를 섞고, 그 다음 모노필라멘트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엘라스틴을 같이 섞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어프 자체가 신축성을 갖도록 하는 소재를 못 섞는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신발 자체가 아디다스가 얘기하거나 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메시스에서는 밴데이지 타입의 아니면 뭐 X 모델에 사용되어 있는 우분천이 주는 360도 래핑 왜냐하면 스트레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트릭스 소재 자체가 플렉시빌리티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축구화에 적용될 수 있는 플렉시빌리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하드트레일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뭐 등산화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어퍼 소재로 사용이 되고 왜냐면 내구성이 필요하고 발이 쉽게 움직이면 등산 과정 그러니까 산악 지형에서 그 지면이 불규칙한 상황에서 발의 접질림이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그나마 조금 더 일반 천보다 막아주는 형태의
소재로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소재를 지금 축구화에 채용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프 자체가 유연성, 그러니까 발의 밀착을 정확하게 시켜주는 그런 스트레치성은 없다는 거죠. 제품 자체가. 대신에 홀드성만 강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화가 종방향, 횡방향, 쉽게 말해서 레트럴 서포트나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런지, 그거에 대한 그, 저기 뭐지? 그 지지성 같은 것들이 높게 형성시켜주는 축구화고, 그래서 푸마가 그 뭐죠, 이 제품을 광고를 할 때 뭐라 그랬었죠, 그 뭐 그 매트릭스 에버가 주는 뭐 뭐요, 직진성에서 뭐 직진성을 뭐 그거 시켜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이 페박스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 직진성을 뭐 이렇게 한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광고를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지금 보면 좀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 이 MG는 페박스를 쓸 수가 없으니까. 예. MG는 이 스터드의 구성상 페박스를 쓸 수 없는 구조여서,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그 비교를 해드려 볼까? 페박스를 쓴 축구화의 앞쪽 그 모양은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 미드솔을 할 수 있는 이제 중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요 얇게 지금 그 아웃솔 위에다가 플레이트 위에다가 설치한 부분을 보여서, 앞쪽 부분을 이렇게 보면 까맣게 처리가 되어 있죠. 신발 안쪽이. 이 앞쪽 부분에 지금, 이것도 지금 표면이 사실은 되게 좋지가 않아요. 만져보면 이렇게 고르지가 않고. 이 자체 제품 불량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지면 지금 울퉁불퉁하게 뭐 파여 있듯이 그런데, 요 지금 그 MG 버전을 보시면 이 뒤에서부터 소재가 단일하게 그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사실 마감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페박스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드그라운드용의 이 지지성 때문에 사실은 울트라 제품을 광고를 할 때는 반쪽짜리 광고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인솔도 약간 모양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뭐 나노그립 처리는 기본적으로 똑같고, 대신 인솔의 지금 모양 구조들이 약간 다릅니다. 역시 MG랑. 그래서 이 MG 쪽이, 그러니까 이 인솔 자체로 보면 뭐 어떤 쪽이 더 낫다, 예를 들면 홈이 있는 게 낫냐 안 낫냐 이런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지금 다르기 때문에 두께감도 약간 달라요. 두께감도 이 FG 쪽이 더 두꺼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뭐죠, 이거 지면에서 올라오는 스터드 압이 이 FG가 더, 이쪽이 더, 조금 더 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트가 얇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매트릭스 소재를 가지고만 단순하게 이게 스피드라고 하기에는 이미 무리가 있는 거는, 페박스 소재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소재가 적용이 된 거는 이 FG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 MG 버전에서 과연 울트라 모델을 우리가 스피드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의문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퀘스천 마크가 남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MG를 만약에 내가 신겠다, 울트라를 신겠다고 하면 결국 이 MG 버전을 신을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제품이 이 MG 버전이 스피드형에 해당되는 축구 아니야 하면 이제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터드의 형태, 스터드의 구조,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의 강도, 탄성 강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게감 이런 거에서 푸마가 지금 울트라 1.1의 모델에서 예를 들면 스피드 사일로에 해당이 돼서 스피드화 시킨 모델이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은 단 이 모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 나머지는 무게상으로도 그렇고 뭐 설계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스피드형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못한다. 결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실 이제 결론은 명확해지는데요. 어쨌든 내가 울트라 제품이 갖고 있는 그 스피드 축구화를 사야겠다. 그러면 사실은 FG를 사야겠지만 현실적인 고려를 한다, 그라운드 환경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 MG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어퍼가 지금 푸마가 선전 광고, 예, 광고를 할 때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뭐 플렉시빌리티, 브레스빌리티, 뭐죠, 뭐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경량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 NG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혜택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푸마는 공교롭게도 여기 나와 있는 그립 컨트롤 말고는 이 축구화 어퍼가 주는 터치감이 어떻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터치감이 어떻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소재가 홀드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지성이 뛰어난 횡방향이든 정방향이든 어느 방향에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사이드 쪽에서든 발을 잘 잡아준다. 아, 그런 데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천일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이게, 마모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나다. 고까지는 광고를 하고 있어요, 광고 문구에. 근데 다만 뭐냐? 이 신발을 신었을 때 터치감이, 다른, 이전에 있는 다른 제품이나 아니면 경쟁사 모델, 예를 들면 퓨론이라든지 뭐, 그 네메시스 아니면 X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더 나은 터치감을 주느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 컨트롤의 그립이라는 얘기는 시스템 터치감이 아니라 볼 컨트롤 할 때 그립성을 조금 더 증가시켜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축구화의 직접적인 터치가, 이 축구화가 직접적인 볼 터치감을 얘기하지는 않죠. 근데 제가 이걸 신고 킥을 해본 바로는 사실은 이런 축구화나 X나 이런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어퍼 자체가 주는, 그니까, 천이 나와 있고, 무게감이 있고, 얇은 어퍼로 있어서 직접적인 볼 터치감이 있는 축구화지만, 그렇다 그래서, 네메시스나 X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후마, 팬텀, GT. 예, 그것도 이제 얇은 그 어퍼니까. 그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제품만, 이 어퍼만이 주는 독특하거나 특징적인 터치감을 기대하는 부분, 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으로 되어 있으면서 발을 잘 잡아주는 축구하고 운이 좋게도 이 MG 스터드가 나와줬다는 거. 왜냐하면 현재 나이키 아디다스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그 스터드가 인조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그 스터드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래서 고가 모델, 엘리트급 모델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이고 그 다음에 그 스터드 형태. 그리고 바이의 홀드성이 높은 축구화. 그 정도에서만 이 축구화의 장점이 발견이 되고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실제로 볼 터치감에서 뭐 부드러운 터치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접적인 볼 컨트롤의 터치감은 어퍼가 얇기 때문에 달성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품들을 압도할 만한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슈팅이나 아니면 그립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릭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효과는 없다. 그럼 오로지 뭐냐? 오로지 가벼운 무게에 대한 경량성과 홀드성인데, 그 홀드성이나 경량성도 결국 이 FG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MG에서는 충분히 기대하기 힘들다. 대신, 가벼운 터치감에서 예를 들면 네메시스나라든지 이런 거를 신고 아니면 X를 신었을 때, 저는 뭐 X 착화감이나 네메시스 착화감 못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밴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밴드가 지금 주는 느낌 자체는 이 어퍼가 주는 그 홀드성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요것들이 아마도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형 기간을 예를 들면 뭐 시간상으로 우리가 뭐 90분짜리 경기를 두세 경기만 치르고 나면 완전히 성형이 되거나 해서 적절한 핏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요런 형태의 지금 그 스터드를 쉽게 찾을 수 없어서 이 제품은 일단은 구입을 하고 실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그 이유는 뭐 이게 다른 제품보다 압도적으로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만, 지금 예를 들면 AG 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 물론 이 컬러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는데, 좀 까만색을 워낙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러나 뒤에 블랙, 올 블랙 같은 형태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때도 이 MG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지금 첫 번째 런칭 모델인 경우에 이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레벨, 등급, 그니까, 등급인가요? 그 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 레벨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종류 형태가 다 쏟아져 나왔거든요. 지금 울트라만 하도 그 10가지가 넘는 아마 종류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지금 구입을 해놓고 일단은 신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상으로는 뭐 크게 나쁘진 않고, 그 다음 길이상으로도 제 발과는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족형상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품을 뭐 활용하게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리뷰는 지금 그
울트라 1.1 mg인데요. 뭐, 이 스터드는 뭐, 여러 번 뭐 말씀드렸지만 사실 크게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고, 요 정도 스터드는 사실 너무, 뭐라 그러죠? 고무 충분한, 어쨌든 이런 형태이긴 하지만, 이게 낮긴 하지만, 이렇다고 그래서 이게, 그, 카펫형으로 되어 있는 인조구장에서는 다소 미끄러운 느낌 드실 수도 있어요. 특히 겨울로 가면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추천드리진 않고, 아무리 에이지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인조구장이 비교적 그,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잔디의 길이 어느 정도 있다든지 하면, 아마 훌륭한 인조구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발볼에 크게 구애받는 제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신는 측면에서 보면, 뉴발란스의, 퓨론이었네요. 퓨론 6.0인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X 모델과도 비교를 해도, 착화상에서 크게 불편함은 없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벌려서 넣으면 발이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보조로 끈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신발 자체가 주는 어떤 플렉시빌리티라든지 어퍼 유연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높은 홀드성을 한번 경험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은 구입을 해서 사용을 실제로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실착 리뷰를 저희가 잠깐 올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동장 사용이 또 제한이 되고 있고 하고 해서 실착 리뷰. 이게 대신에 어쨌든 제가 신고 나면, 그 이제 뭐 사실 신고 나더라도 이게 빠르게 올려드려야지 피드백이 곧바로 이어져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하시기 좋을 텐데, 지금 이 MG 모델은 사실 많이 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서울에 계신 분들 같으면 투마, 저기 압구정, 거기도 지금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이. 최근에 그 압구정 플래그십 매장 가도 축구화가 몇 종류 안 들어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인터넷 아니면 구입, 미안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이 정도는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지금 에이지 스터드 형태로 되어 있는 스터드 축구화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서 예, 좋은 제품으로 예. 그 대신에 이제 핏감은 꼭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 어쨌든 FG랑 MG 두 가지 모델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같은 어플을 갖고 있는 다른 제품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리뷰가 올라가고 나서 댓글 중에서 울트라 TF 같은 거 리뷰를 요청하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 번 댓글상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제품이 지금 울트라고 하지만 울트라 1.1에 해당하는 두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하더라도 동일 어퍼에서 어퍼 안쪽에 있는 라이닝의 패딩 종류를 다르게 하고 그 다음 힐 카운트의 구성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솔 플레이트를 구성을 다르게 하고 소재도 완전히 다르게 페어박스긴 페어박스가 아닐 거예요 아마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 서로 다른 축구화가 되거든요 완전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모르고 울트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울트라의 예를 들면 4.1, 5.1 같은 하위급 버전에서도 마치 이게 울트라의 울트라라는 축구화의 고유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울트라 TF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 울트라 TF라고 나오는 거는 이 울트라하고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품이에요. 컬러만 갖고 제품명에 울트라라는 이름만 들어서 이 울트라의 이 축구화에 요 형태를 갖고 있는 요 디자인을 갖고 있는 축구화라는 의미이지 실제로 울트라 1.1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2.1 정도까지에 해당되는 축구와 레벨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어퍼가 다르고 소재가 다 달라지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다른 축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울트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4.1, 5.1, 3.1 정도만 내려가도 사실은 울트라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160g의 경량순도 느낄 수 없고 이 울트라의 핵심인 매트릭스 소재가 에보 소재가 사용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TF가 필요하시면 고급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비교를 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아 이게 울트라로 나왔으니까 이 울트라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TF다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축구하에 그 레벨별 그러니까 수준 그 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따른 차이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프레테가 예를 들면 나오면 프레테의 최상위 모델만 실제 프레테의 데몬 스킨이 충분히 느껴지거나 하는 모델만 오리지널 프레데터인 모델이고 나머지는 프레데터에서 파생 모델로 나와서 단계별로 나눠지지만 그거는 이름만 프레데터인 거예요. 제품의 이름만. 그리고 원래 프레데터 개발 당시에 프로 레벨에서 프레데터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기능성 같은 것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똑같은 푸마 1.1, 울트라 1.1이지만 하나가 AG고 하나가 MG인 것 따라서 전혀 다른 축가가 되듯이 다른 축가들도 마찬가지로 보실 때 최상급 모델이 있고 그 밑에 하이든급만 나오더라도 어퍼 소재가 이미 달라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그게 한 단계 두 단계 더 내려가게 되면 원래 울트라라든지 아니면 프레데터라든지 아니면 뭐 모렐리아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모델이 되기 때문에 하위급 모델을 가지고 최상급 모델에 갖고 있는 어떤 그 디자인 설계상의 뭐 컨셉 뭐 아니면 이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는 기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그 1.1 MG 버전에 대한 리뷰였고 뭐 세세하게 다른 뭐 소재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이쪽 그 1.1 FG에서 다뤄드렸기 때문에 요 차이점을 통해서 이 축구와 MG만의 장점이 어떤 거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알려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 신발을 신고 키킹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어퍼가 얇기 때문에 다른 축구화, 그러니까 어퍼가 얇고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축구화에서는 큰 차별점은 없다. 근데 그거는 조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따라서 어퍼가 축구 기능적 차원에서 전해주는 그 이점은 별로 없다. 대신 착화를 하고 있을 때 발의 안정성, 그러니까 천으로 만들어진 축구화치고는 높은 홀드성을 자랑하는 제품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MG 스터드이기 때문에 스터드로부터의 큰 스트레스가 없이 신을 수 있는 축구화이기 때문에 뭐 푸마 제품 중에서 사실 이런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신고 싶으신 분들은 이 MG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MG는 160g이라는 그런 경량 무게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스피드 사일러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런 점들만 조금 참고를 하시거나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울트라 1.1 MG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